안녕하세요. 개시비의 고독한 김승현입니다. 밥 먹고 있어요. 밥 먹다가 문득 갑자기 오늘은 찍어도 될 것 같다. 그냥 갑자기 시작합니다. 개밥 같지만 에그 스크램블에 토마토 하나 그리고 케첩 많이 뿌렸어요. 오늘은 탄수화물 되게 적게 먹을 겁니다. 아, 뜨거, 이씨. 자, 두 번째 끼니, 바라 현미밥입니다. 즉석밥, 210g짜리죠. 이거 반만 먹고, 반만. 그러면 총 탄수화물은 32g 먹게 되겠죠. 우리 야채에도 탄수화물 있기 때문에 아, 절반 정도를 먹게 되네요. 오늘 계획한 거의 절반 정도고,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쪼개고, 또 거기에 반을 쪼개서. 아이, 맛있겠다. 기왕이면 사실은 지방도 이렇게 조리하기보다는 딱 계량하기 좋게 드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만, 나는 요리 못 이뤄. 아우, 내가 만들었지만 맛있다. 연어는 겉면을 거의 타지 않았고 아주 바삭바삭합니다. 적당히 잘 익었어요. 누가 맨날 이렇게 먹겠어요? 근데 이렇게 먹는 사람 있을걸? 에이, 누가 어떤 보디빌더가 저렇게 맨날 먹나 하시겠지만 여유 있으면 저는 항상 이렇게 요리를 해먹습니다. 아, 다이어트를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쉽지 않은 게 이 다이어트죠. 이거 안 먹으면 더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뭐 많이 바디 프로필 많이 찍은 건 아니지만 여기는 그냥 헬스장입니다. 헬스장 오, 너무 좋아요. 아이, 아쉽다. 운동 한 여기서 3시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경 마음에 드는데? 국태 안경 쓰면 교수님들 닮았다고 더 할 것 같아가지고 안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나이키 갈 줄 알았지? 나이키보다 더 이쁜 게 있어가지고. 운동복에 샤넬, 룰루레몬.
그냥 딱 봐도 편해 보이네. 근데 저는 이너가 없는 게 좋거든요. 근데 가끔은 또 그런 날 있잖아요. 빨래를 너무 안 돌려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 그런 날 이제 이런 게 있으면 편하죠. 7, 8, 9, 6인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짧은 거 좋아하니까. 이거도 이너 없어서 좋아 보이네. 아, 이런 게 있었으면 진작에 와서 사는데. 나는 그냥 운동복만인 줄 알았는데 완전 그냥 일상복 있네. 아, 근데 진짜 오, 너무 좋아. 아예 속옷도 사야겠다. 지금 마네킹에 있는 게 모델인데 여덟. 아, 이거 예. 네. 네. 흰. 네. 여기 한 사이즈 커야 돼. 미디움 맞네. 스몰은 작을 것 같아. 예. 네. 원래 좀 약간 넉넉해야 돼. 왜냐면 이제 하체가 더 커질 거니까 난. 제가 딱 좋아하는 그 핏입니다. 기장도 나같은 숏다리가 입기에 딱 좋아. 아시안 핏이라서 이걸로 정했어. 바지, 긴 바지 하나, 긴 바지 하나, 속옷 하나. 여기 청담동 온 김에 구경만 하다 갈래. 진짜 구경만. 왜냐면 너무 비싸서. 편집샵입니다. 후드 좀 이쁘다. 아니면 가을. 예를 들면 이런 트렌치. 진심 이거는 좀 사고 싶은 느낌이 나는데. 내가 이거 그래도 이번 주 부산 가는데 이런 거 입으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너무 이쁜데? 진심 오늘 갔던 거 중에 최고. 이거 근데 여성복이래요. 여성복이 맞는 보디빌더. 지금 보면 여기는 이렇게 안감 그대로 노출돼서 독특하고. 여자분들이 입으면 되게 섹시하겠다. 너무 탐난다 이거는. 네, 얼마야? 오. 만약 우승할 이번에 성적 좋으면 저 코트 사러 오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돈 많이 쓰네요. 대회 나가느라 돈만 쓰고 있어요. 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돈만 쓰고 앉았으니 이거 대회 끝나고 열심히 다시 일을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압구정 로데오에 있는 모스트팝이라는 편집숍이고, 예쁜 옷 찾으시는 분들 근처에 오시게 되면은 고독한 개츠비 되면 이제 사장님께서 소정에 할인해 주신다고 하니까. 예. 많이들 와주십시오. 예쁜 옷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저 코트는 아무도 사지 마세요. 제가 살 거니까. 오늘 득템 하나 했네? 근데 마음속에 계속 난 마르지엘라 코트가 지금 오른 거를. 우승해서 꼭 사야겠다. 근데 우승 상금도 없는데 저걸. 가시지. 마지막 끼는, 네, 요, 신선의 닭고기 닭가슴살. 생닭가슴살을 맛있게 드시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이제 팬에다가 스테이크처럼 구워 드시면은 아주 맛있게 무쇠 팬을 이용을 할 거예요. 조금 넣고 예열을 할게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적어 보이지? 이거를 그대로 구워도 되고 칼집을 살짝 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꺼워서 사실 좀 많이 구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집을 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소금 후추만 하세요. 그리고 소금. 이거 주물팬 오늘 두 번째인가 써보는 거거든요? 길들여야 돼. 그렇게 길들이고 쓰면은 늘어붙지도 않고 조리를 하면 굉장히 요리의 맛이 굉장히 살아납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탄수화물을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을 조금 많이 먹어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닭가슴살 구워 드시는 게 최고로 맛있다는 거. 아, 이제 마지막 식사. 아, 힘드네요. 탄수화물을 정말 많이 제한을 했더니 이렇게까지 줄이는 날이 없었는데 오늘 그냥 정말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그 고구마 80g 먹었고, 근데 무의식적으로 진짜
나도 모르게 씹고 있더라고. 토마토 한 개, 그리고 닭가슴살 100g입니다. 근데 마지막 끼니로서는 뭐 손색 없을 것 같고. 여러분이 아는 그 치킨 맛입니다. 구운 치킨 맛. 이제 대회 마무리돼도 비시즌에 걸맞는 식사를 할 건데, 이제까지는 좀 되게 비시즌에 아무것도 안 재고 그냥 맘 편히 먹고 막 이랬거든요. 이번에는 좀 더 통제된 비시즌 식단을 통해서 좀 더 비시즌도 그냥 보디빌딩 마인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과정에 또 우리 랭킹닷컴이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랭킹닷컴에서 여러 제품들 드시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도 좋고 여러분들 또 몸이 좋아지니까 좋고. 오늘 브이로그 마지막에 너무 이제 노골적인 광고로 끝나는 것 같은데, 감성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 첫 브이로그의 감성이. 편집을 알아서 감성을 넣어주세요. 편집자한테 큰 짐을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지 뭐.